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예. 제가 오늘, 저번에 미세먼지 식빵에서 사먹은, 네, 비건 호박빵 2차로 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빵,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빵,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빵인지 제가 한번 더 리뷰를 2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는 이게 약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꺼낼 때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위에 이렇게 소보루처럼 네,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써 이렇게 상당히 좀 먹음직스럽죠. 네, 일단 제가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약간 카스테라의 어떤 비건인데도 카스테라의 그 향긋함과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 느껴지고, 일단, 앞쪽, 요쪽 면을 보시면, 요렇고, 그다음에, 요쪽 면도 한번 보시고요. 무슨, 상당히 그림 같습니다. 하트 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나온 거겠죠? 이쪽에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예, 바닥입니다. 예수님의 그 바닥 정신, 개척 정신. 항상 저희가 삶을 살면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예, 제가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원래 말씀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저한 구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데요. 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좀 기도 마치고 좀 읽으면서, 예, 많이 이렇게, 다가온 부분이, 예,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이렇게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이제 기재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참 이렇게 울컥 저도 이렇게 예수님이 바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성기로 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제가 슬프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메모를 좀 보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7절 예,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저 신약하고 구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예, 37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 이 말씀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이렇게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추수할 그 이렇게 진짜 이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할 그 구해줄 구원할 영혼들은 많은데 참 이래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부족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또 사업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 진정한 이런 크리스찬이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빵 리뷰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향기가 이렇게 쭉 전해져 오고요. 자, 이제 한번 이거는 합주기를 하려니까 너무 그렇네요. 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합주기를 하려니까 위에서 지금 막 예, 쏟아질 것 같아서 예, 그건 생략하고 바로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예, 반으로 갈려 보겠습니다. 자, 안에 어떤 모습인지 저번에 보셨지만 네, 완두콩이 보이고요. 예, 호박과 예, 그런 조합들이. 이 카메라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네요. 너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네, 단호박의 단호박 비건 단호박 살식빵입니다.
단호박의 향기가 나고요. 이렇게 단호박이 거의 다 이렇게 그 향기를 다 접수해 버립니다. 빵의 그 카스테라의 그 빵의 그 고요함을 다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껍데기, 껍데기 요 부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 빵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맛있네요. 호박을 싫어하시는 분도 호박에 대한 이 빵을 먹으면 호박을 그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런 부분들은 약간 크리스피하게 바삭하고요. 바삭한데 달지 않고 고소하면서 담백합니다.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갖다 드리니까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효도빵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네요.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되겠네. 아이고, 효도빵. 부모님들한테 선물해야 되는 그런 빵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들도 먹겠지만은 어떤 반응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1차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1차 영상으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들과 요번에는 이제 단호박 식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어머님들 힘내시고요. 이 단호박 빵을 그 혹시나 가까이 계시면 부산의 미샘 살식빵이 파는 건데 가까이 계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또 멀리 있더라도 택배를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미샘 살식빵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그런 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학년이고요. 한번 1학년 3학년입니다. 먹고 저 우리 첫째는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맛 느낌이 안 나요? 아, 지금 그거 기침 좀 감기 걸려서 그러네요. 우리 둘째는 맛이 어때요? 맛 예?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표현을 안 하고 가네요. 약간 이제 아이들이 호박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세요, 첫째. 그 첫째는 그래도 잘 먹네요, 계속. 별로 하지 못했잖아. 아, 못 잤다고? 빨리 주무세요. 또 낮에 자면 되지.